양주관정부터. 요거 봐봐 자기가. 요거로 하라고. 밑간. 여기 밑간이라고 써있잖아. 응, 밑간 양조관장. 어, 양조관장 밑간. 응. 조그마하고. 응? 응. 숨이 죽이는 거야. 응? 응. 설탕 좀 넣고 숨을 죽여야 되니까. 응. 후추 좀 넣어. 응. 이렇게 이제 밑간을 좀 해놓는 거야. 밑간을? 해놓고 나서 이따가 고기 굽는 거라고. 응? 고추장을 언제 넣는 거야? 그 이따가. 이따가 아, 저기다가 아, 저기 아, 양념 할 때. 아 양념 거기 따로 만드는 거네 양념장을. 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까 여러 번 얘기한 그 소리야. 요거 밑간 이렇게 해놓는 거야 먼저. 배배. 강 건너가 그러. 강 건너가. 이렇게 대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치워. 치우고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지. 어. 장갑을 벗어야지. 응. 장갑을 벗고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끊어주세요. 물엿. 맛술도 꺼내고. 고춧가루 좀 덜어줘. 여기다가 됐어. 그 다음에 맛술. 맛술 여기. 물려. 응. 마늘. 마늘. 응. 마늘. 응. 내가 하나 갖다 올게. 숟가락 하나 가져올게. 괜찮은데? 맛있네. 이렇게 놓고 이제 저 밑간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야 굽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놔두고. 여기 이거는 김치 넣고 하는 건 뭐인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잡아봐. 내가 지고 있을게. 잡아봐. 자기가 절어야 되니까. 응? 응. 밑으로. 이제 놔봐, 여기다가. 응. 기스가 후라이팬에 기스가 머리는 빼고 됐어. 응. 됐지? 응. 됐어. 요거 치 주고 고기 넣어야 되지. 요거 좀 어느 정도 볶다가. 응. 좀 볶다가. 이제 고기 넣어. 자, 고기 들어갑니다. 고기 투어.
저거 이제 양념. 양념. 다 넣어야겠다. 잠깐. 해보고. 해보고. 자, 요렇게 잘렸으면 해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요거 넣는 거야. 딱 맞게 있네. 딱 맞네? 단어 아까우니까. 해봐. 파 안 되지? 파고 저게 양파고 지금 넣어도 될 것 같아. 지금 고기가 아니건데. 아니 저것도 익어야 되니까 양파도. 양파, 양파는 나중에 넣고 양파만 넣어야지. 파도 넣어야 되나? 같이 넣겠네. 다 같이? 응. 양파를 아삭아삭 할 때 꺼내라. 꽃은 안 넣네. 꽃 떼야지. 그리기 샀구나. 그리기 전에. 어차피 숨이 죽으니까. 응. 그 조금 낮춰. 그거 낮춰야겠다. 그거. 김치 볶을 때 내가 이거 먹었어. 자, 응? 들기름 볶음. 맨날 이거 먹어. 응? 응. 됐다. 살살 팍팍 하지 말고 애기 다루듯이 살살. 이게 그릇이 적어가지고. 응? 이 그릇이 적다. 저것도 딱 됐어. 볶으면 돼. 살살. 생각 이로 많다고. 됐어. 봐, 여기도 봐, 입맛이 들어갔는데. 파는 익었지. 양념 된다 안 된다 먹어보게. 그러니까 양파 아삭아삭 씹을 때 그만하라. 고기가 안 익었어. 고기 좀 익다가 양파는 익었어야 돼. 고기가 안 익었어 아직. 고기도 익었는데 안 익었어. 자기는 눈에는 안 익었어. 익었어. 자기는 바짝 익어야 되니까. 나는 괜찮은데 고기 안 익으면 자기는 먹지도 못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건, 봐봐. 나 이거 앉아줄게, 양손. 담을 그릇 가져올게. 응. 물기가 있기 때문에 온팍한 거 해야 되거든. 응? 응. 접시가 이게 엄청 큰 거야. 이 하나 다 들어가고 남아, 다 보면은. 엄청 커. 됐다. 살살 해. 됐어. 요건 여기다 잠깐 놔두고. 이거 좀 보여드려. 와, 고기가 잘 됐네요. 먹은 짓 들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예. 오늘은요, 새우볶음도 되고, 두루치기. 새우볶음이 두루치기래. 두루치기나? 새우볶음이라 하기도 하고, 두루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고추하고, 이거, 아사히 고추. 그리고 이거는 옆집 아줌마 밭에서 줬는데요. 이게 가지 고추가 있어요. 가지 고추. 색깔이, 가지. 아니, 고추 이름 나도 몰라. 예, 네, 고추 이름은 가지 색깔이 나요. 꼭 가지 고추 같아요. 그리고 상추. 상추하고. 요렇게. 깻잎하고 상추, 요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그릇 우리 있고. 나 여기서 떠가지고 먹을게. 떠서 먹어. 됐어. 떠서 먹을게. 김치. 김치가 안 보여 근데. 김치 있어. 김치가 소금이라 안 보이구나. 맛이 어때? 맛있어. 먹어볼게. 또 이렇게 해 먹으니 맛있냐? 색다르지? 색다르다. 그냥 얼려 해서는 먹어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서 먹을 맛있냐? 맛있지. 진짜 김치가 괜찮더라. 김치가 안 보이는데? 그니까. 저기 있나 보다. 저기 있나 보네. 김치 좀 줘. 저기. 맛 좀 보게. 김치 퍼줄게. 그랬죠? 고추는 안 매운 거냐? 고추 안 맵냐? 김치가 조금이랑 김치가 없다. 저 그냥 없어. 조금이랑 어디 들어가 있나 보다. 김치 여기 있다. 김치. 김치 맛 좀 보려 그랬어. 먹어봐. 김치 있잖아. 묵은지 냄새도 안 나고. 맛이 좋다. 먹어봐. 묵은지 냄새도 안 난다. 아사히 고추. 싸줄게. 맛있다. 저녁 싸줄까? 자기는 안 싸줘도 돼. 내가 먹을게, 응? 당연히 커가지.
고기를 잘 볶았냐? 자기가. 너무 안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익어도 안 좋고. 아삭고추. 아삭이. 아삭이. 여기서 아삭고추 그런 거 같아. 한번 먹어봐봐. 먹어볼게. 아삭고추 그런 거 같아. 아, 이런 고추 처음 봤어. 먹을까, 고추? 아삭이 고추인가 봐. 맵진 않은데? 고추 맛있다. 아삭이 고추인가 봐. 아삭이 고추는 좀 틀려, 맛이. 아삭이 고추하고는. 그럼 맛은 어때? 가지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괜찮은데? 먹어보라고 맛있다더라고. 다음 피부에 먹어. 단맛일까? 독특하네. 맛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 번 더 싸줄게. 한 번 싸주면 정 없으니까. 자기는 나 싸주려면 조그만하게 싸줘야 돼. 조그만하게 싸줄게. 조그만하게. 너무 크니까. 김치가 여기 있다. 고기다. 먼저
너무 맛있게. 맛있지? 자긴 비벼 먹어. 난 비벼 먹으려고. 고기가 커. 딸려있네. 자기가 비벼 먹어, 맛있다. 밥을 좀 덮어야겠다. 이렇게 비벼 먹어야지. 저기가? 너무 많이 부었다. 조금 부어야 되는데. 아니! 좀 남기면 부어야... 되지, 뭔 걱정이야. 남겨야겠다. 맞잖아. 퍼. 비벼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지? 됐다. 양념이 맛있어. 더 넣어, 고기 더 넣어. 됐어. 고기 넣었어. 고기 또 있어. 고기 넣었다고. 양념 넣고. 자, 다 넣어, 다 넣어. 따당. 맞죠? 안 짜겠냐? 안 짜. 톡톡하다 했지? 응. 맛있는데. 야, 괜찮지? 고추가 맛있어요. 응. 맛있어. 웃긴다, 야. 맛있더라고. 신기하다. 맛있는 고추냐, 뭐, 이상한 고추. 맛있네. 하나 맵지도 않고. 안 매워. 내년에 밭에다가 이거 심어야 되겠다. 아자이 꽃하고 비슷한 거네, 이게. 그렇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 옆에 살이니까 참 배가 다 얻어먹냐. 자기 맛집에 가서 돈 못 뺐잖아.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김장 배추는 이제 사람도 다 심었을 거야. 주성 밑에니까. 심었지. 우리가 신경 써서 다 심었지. 까딱해서 늦을 뻔했다. 그냥. 맛이 뚝뚝하다. 뚝뚝하게 잘 먹었다. 오늘은 잘 먹었냐? 잘 먹었어. 간단하게 그지? 간단하게 잘 먹었어. 잘 먹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